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 아침 또 마켓 살펴주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10권 기부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네네. 함께 어제 시장 살짝 마감 상황 보면서 넘어갈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먼저 선반영하면서 또 하락을 했고요. 좀 전에 뉴스함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김프로님께서 시장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연륜 깊으시게 맥을 정확히 짚으신 거라고 공감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이 돼서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임코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중국의 기준금리인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긴축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 실제로 과거의 경험상으로도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긴축을 하는 단계보다 그 전이 훨씬 더 흔들렸다는 점 그리고 지금 연말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그쪽도 우리하고 똑같이 기관들이나 펀드들이 정리 매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매물들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점으로부터 0.5에서 1%도 반등은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랫고리가 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1.2%, 다우가 1.23%, S&P 500이 1.1%, 러셀 2000주가 1.5%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주요 지표에 소폭 변화가 있었는데요. 달러가 약간 강세가 보이고 위안화 원화가 약세가 되었고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은 뭐 동시 선물 만기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1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요 지표들은 이제 소폭 변화가 있었는데 아까 그 채권 말씀 좀 주셨잖아요. 네. 그 채권 시장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1.42%대 있잖아.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단기적으로 자금들이 주식시장에서 좀 안전자산으로 약간씩 옮겨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서두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준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확실하게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변동성을 주는 그동안에 한 3주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 주 역시도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오미크론 우려가 반영이 되었고 연말에 펀드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저는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제가 좀 전에 봤는데 그 빅테크들이 좀 하락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외로 주요 빅테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규장에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간외에서 6.6% 정도 6.6? 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웬일이에요? 실적이 좋은가? 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번 실적은 이제 매출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좀 둔화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익단에서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발표가 됐고 더 중요한 것은 내년 1, 2, 3회에 있는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높게 발표를 했어요. 보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네. 높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높게 발표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우려가 있지만 그것이 둔화의 둔화 폭이 줄어드는 둔화율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단에서는 또 새로운 수요단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영향을 주면서 시간에서 빅테크들이 상승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1.81% 하락해서 2963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전에 플러스에 있었어요. 뭐
제약바이오나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강세였기 때문에 플러스에 있었는데 코스피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니까 네. 결국은 코스닥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코스피가 하락을 한 것은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 5,500억 매도, 기관들이 5,600억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들의 매도를 보면은 금융투자가 2,800억, 연기금이 1,063억, 사모펀드가 983억, 투신 660억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하시죠? 제가 매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아침에 시작하면서 곧바로 4,000기약 정도 매도를 했다가 끝내 8,000기약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은 이제 미국 그리고 유럽발 오미크론 우려가 있으니 노이즈가 발생을 했으니까 선물부터 바로 매도를 때리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400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이고요. 첫 번째 특징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한 것 외에는 그래도 좀 오전에 잘 버텼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하락한 부분은 코스피의 대형주 중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대형주 중에서 경기 관련주, 화학, 정유, 철강, 기계 종목들이 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어제 코스닥이 1%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국내 기관이 5,689억 전 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팔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그런데 코스닥은 전 기관이 다 샀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샀어요. 예, 예. 근데 그 규모는 크진 않았지만 982억 정도 순 매수를 했다는 건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제 코스닥 종목들이나 반도체나 IT 종목들 중에서 떨어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시장 때문에 떨어졌지만 수급상으로는 매수한 종목들이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네.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중국의 LPR 소폭 인하가 있었으니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위안화와 원화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매도가 좀 나왔다. 이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PR이라는 게 약간 기준금 역할을 하는 그런 예. 거죠? 예, 아까 설명을 뭐 자세히 네. 주셨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리고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시황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은 긴축으로 간다고 하고 있고 유럽도 긴축 얘기를 하고 있고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ECB에서도 내년 1분기에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좀 줬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요 지표들이 좋게 나와야겠죠. 그런데 오미크론이 있으니 야 이거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가운데 긴축이 되지 않겠냐라는 네. 게 지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말 장세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연말 장세 연말에 누가 강력하게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럼 매수세 부재예요, 사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거래 대금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막 그냥 매도가 강력하게 나와서 빠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압 매수세가 일단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노이즈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글로벌 주요 시장의 기관들이 역시 우리 시장과 역시 비슷하게 이제 정리 매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2주나 남았고 1월 내려면 뭐 아직 있지만 오늘 한번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요. 저는 이렇게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단기 시황은 일단 미국이 긴축 이전의 변동성을 겪고 있는 구간에서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경기 회복 지표가 확인될 때까지는 종목장세가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월에는 연초 효과와 종목장세가 이루어지면서 반등 시도를 좀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1월 말 이후에 재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1월 말 이후요? 예, 예,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냥 제 생각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월 말서부터 4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네. 21년 온기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 4분기 실적들이 실적 미스가 많아요. 1회성 비용들이 많아서.
통상 4분기에 그래요. 네, 통상 네. 많아요. 4분기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뭐 1월까지 가져간다, 1월에 언제 팔 거다, 뭐 또 어떤 종목을 가져갈 거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1월 말부터 2월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4분기 어닝 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또 뭐 어닝 미스 나왔다고 좀 빠지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오늘 아침 생각이 나서 네. 써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감안을. 게 예를 들어 뭐 올해만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고 매년 뭐 비슷하게 예. 모습을 보였다면 예. 굳이 그런 일회성 어닝 미스에 장이 별로 반응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네. 실적을 컨센이 나올 때 네. 그거까지는 감안하지 못하고 컨센이 나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성과급 주는 것들 네. 그리고 비용을 몇 년간 떨어야 되는 건데 올해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올해 그냥 비용 떨어버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대선에서 뭐 충당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네. 앞으로 떨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떨어내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실적 발표를 하는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1월 말 이후 2월에 보다는 우리가 1월만 바라보고 지금 현재에서 많이 거래를 한다면 전략을 그 정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장이 겁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런 걸 이제 커버하고 올라가 버리는데 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예, 예. 장이 좀 취약할 때는 그런 게 예. 반영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네. 뭐 이런 것도 일정상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4분기 실적 나올 때쯤 조금 조심할 필요. 예.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황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고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우리 코스피 시장이 미국 시장의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선반영합니다. 우리 시장이 선반영한 상태에서 어제 하락을 좀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주들이 시간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등시도 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다만 선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별적이라 하면 저는 IT 쪽 위주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그 경기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저도 의견을 여기서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경기 그리고 기업 이익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보고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관련주들이 뭐 쇼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현금을 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현금을 좀 만들고 성장 테마가 있는 IT 쪽에서는 오히려 보유해서 넘어가거나 오히려 뭐 어제같이 하락을 할 때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냥 넘어가는 연말 장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오늘 시장 말씀을 좀 시장.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저는 반등 시도 할 것이다. 이제 성공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이제 봐야겠지만은 네. 반등 시도 하는 쪽으로 좀 보되 대신 선별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연말 시장에서 뭐 다이내믹하게 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위주로 그냥 지나가면서 요 연말을 넘어가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이슈도 뉴스를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네. 뉴스가 요즘에 보면은 그 저도 많은 보고서들을 보고 많은 뉴스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텔레그램으로도 보고 뭐 카톡으로도 보고 그러는데 요즘에 뉴스가 뜸해졌어요. 연말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이 이래서 그런 건지 뭔가 좀 뭐 포기하는지 뉴스가 좀 뜸해졌어요. 그 얘기는 시장을 그만큼 지금 시장이 그렇다라는 걸 좀 좀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 뉴스들이 이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미크론 우려에 대해서 뉴스들이 계속 나왔고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제 그저께 나왔던 앤서니 파우치의 전 세계 오미크론은 힘든 겨울이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21일 코로나 관련 대국민 연설 요구에 관련돼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걸 유보했다라고 합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뉴스 하나는 3번 뉴스 여러분 보시면요. 조선 섹터 있잖아요.
역대급 수주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30% 뭐 50% 하락한 종목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들이 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거기에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14년 만에 슈퍼 사이클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락을 하느냐? 네. 하락을 하느냐? 네. 개별 기업의 악재 때문이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전체적인 시황 영향도 있겠죠. 근데 일단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임금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오프행 이슈도 있고 대우조선인가는 합병 이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합병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하락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개별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섹터에서는 물론 이쪽을 좋게 보는 이쪽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3년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신조선 투자 증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역대급으로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 쪽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를 보면은 아니 주가 빠지는데 뭐 애널리스트가 하는 얘기지 너무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요. 그 일단 기본적인 그 섹터에 대한 컨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컨센 속에서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 영향이 있고요. 향후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연관 산업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서 참고로 공부해 보시는 차원에서 리스트를 줬고요. 그리고 코스맥스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래요?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SK이노베이션이나 뭐 LG도 그랬고요. 잘 나가는 자회사를 분리해서 그래서 그것이 상장해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융위와 협의해서 거래소에서 뭐 제도 개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맥스가 인기가 한참 있었을 때는 어떤 인기였냐면 코스맥스 제품이 중국에서 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예전 얘기예요. 2, 3년 전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고 뭐 지금 어느 정도 팔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중국의 매출 잘 팔려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중국의 자회사가 있는데 그 중국의 자회사를 국내 상장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코스맥스의 중국 자회사를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 예, 국내에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자회사가 국내에 상장해버리면은 이 코스맥스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익단이 많이 늘어나는 그것이 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럼 자회사 하나가 다시 그냥 같은 시장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때문에 그 회사는 좋은 거고 거기에다 진짜로 이익 나는 쪽은 그쪽에 뺏기는 거고 뭐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면서 이게 급락을 했어요. 근데 저도 뭐 이쪽에 화장품 쪽에 지금 주식을 뭐 거래하고 있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이런 얘기들을 어저께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국내에서만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괜히 이 코스맥스 들고 있다가 급락 맞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 손질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또 다시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적 분화로 상장이랑 거의 뭐 효과는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핵심 기업 물적 분화를 갖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뉴스 저 뭐 투자 아이디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중국 금리나 및 지준율이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여기 좀 오늘 일찍 와서 아까 뉴스삼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거의 대부분 뭐 저 공감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투자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준율 인하를 하고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지준율 인하를 추가로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준금리 인하까지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리 인하가 찔끔 해놓고 이거 뭐냐 효과도 없이 오히려 그냥 경기 안 좋다는 것만 그냥 밝혀진 거 아니냐 시장에서 냉담하게 지금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기 둔화의 우려와 부동산 발 금융시장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 세 가지 밑에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완화 정책을 내서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된 사례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이거 앞으로 향후에 좀 살펴볼 문제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위안화와 원화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완화 정책을 뭐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내년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과거에 중국이 완화 정책 구간에서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제조업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과 16년도에는 내수업종이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주 기계적인 대응으로 중국이 뭐 사회적 업소가 올라오거나 또 완화 정책을 하면은 제조업이 좋다, 내수가 좋다, 뭐 이런 식의 발상에서 투자 대응은 좀 어렵다,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과 상당히 다르고요. 지금은 강력하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구조조정 속에서 이렇게 어떤 조정의 과정이지, 그리고 실제로 투입되는 돈들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섹터에 들어가는 것이 과거처럼 사이클링으로 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를 좀 드리냐면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고서들이 나오 그런데 과거하고 똑같이 얘기하면서 맨날 시크릿컬 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했으니 중국이 좋아지고 교역이 좋아지고 시크릿컬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서 제 생각을 그냥 언급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가볍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연말에 다음 해에 주력 집중 육성하는 주력 산업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는데 네. 올해는 보니까 빅3 DNA 포스트라고 해서 포스트 신사업 집중 육성 그래서 금융 패키지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이렇게 돼 있고요. DNA 기반의 신시장 창출이라고 나온 것이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AI 원천 기술 확보, 5G 융합 구축 및 서비스 일시. 밑에 보면 실각 콘텐츠,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실제로 아, 뭐 매년 하는 거니까 뭐 정부에서 하는 거 뭐 이게 크게 시장에 영향이 있겠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 영향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실제로 정부 정책에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것을 하느냐에 그 섹터에 실제로 테마가 이루어지고 그 산업이 섹터가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해마다 다음에 어디에 집중하는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또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예를 들어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발표를 하면 이제 그 공무원들은 그 준비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위에서 갑자기 내려온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그 작성하고 내년에 뭘 할까, 빅3 DNA 포스트는 뭘까를 계속 하면서 네. 그 핵심 공무원들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뭐가 될지? 물론 그대로 주식시장에 무조건 가는 건 아니겠으나 예. 정부에 꽤 많은 돈이 글로 들어갈 거라는 거는 예. 해당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해당 공무원들은 야, 내년엔 이쪽이야. 예. 이렇게 해도 얘기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꼭 주식하고 이퀄 관계는 아니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다 먹었습니까? 지금 풍력 지금 박살났어요. 지금 박살났죠. 자유 풍력이 있더마. 아, 있죠 저는. 아니 만약에 그래서 정말 의미 없는 거라면 사실 이걸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이게 만약 영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영향력은 분명히 이 시장에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제기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분명히. 근데 뭐 지금 정 선생님 아침부터 뭐 심기가 안 좋으니까 뉘앙스가 어제 내 주식을 보면 얘기를 정보로님이 뉘앙스가 네. 이런 거 아니세요? 이거를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네.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분들이 이런 거 뭐 그런 아니세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를 그 직원은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회사니까요. 아, 그 회사 직원이? 예, 예. 뭐 그렇겠죠. 그렇지. 그 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어제 제가 또 OTP 카드 찾았잖아요. 발급 찾았어? 예, 네, 그래서 봤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OTP 카드 없으면 자기 시세를 몰라 자기 평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인인증서도 만료돼갖고 이제 다시 재발급을 이제 이게 두 개 겹쳐갖고 그걸 이제 다시 여는데 그게 좀 필요했거든요. 무슨 종목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봤는데 아 화려해. 해외 주식 깜짝 놀랐습니다. 왜? 와 이거 해외 주식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핑안 굿닥터라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70? 어떻게 아세요?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어도 그런 종목 다 모니터링 하지. 와, 73 마이너스. 그래. 어라운드 70. 네, 그리고 다니모 사이언티픽이라고 있습니다. 다니모. 그거 한 80? 아니 아니, 그건 마이너스 한 30쯤. 30? 네. 와, 그리고 나는 와 깜짝 놀랐어요. 해외 주식에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오, 아니, 난 핑안 구탁도. 와 중국 무섭습니다. 중국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평안이잖아 그게 평. 그렇죠. 예. 평안하다. 평안하게 하려고 그래서. 전혀 안 평안하다. 굿닥터는. 아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70 몇쯤 났어요. 이제 네. 이러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이제 20 몇만 원 남은 거잖아요. 네. 이제 얘가 본전 되려면 뭐 상한가를 한 다섯 번은 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인에 따라 물론 다른데요. 원론적인 네. 얘기고요. 이건요. 하긴 한가 보다. 근데 일반적인 보다.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원론적인 네. 얘기보다 길적인 대응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주가가 올랐다가 조종 하락을 보일 때 하락폭이 작은 것들이 그 다음에 더 강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폭을 가지고 제 책에 그 예전에 매매 기술을 항상 얘기했던 것들 30% 50%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50% 이상으로 많이 떨어진 거는 그만큼 그 섹터나 기업에 대해서는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는요 50% 이하로 떨어진 거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걸 복구하기도요. 복구하기도 50% 전체적인 평가액이 50% 마이너스 났다. 그러면은 두 배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서는 복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로스컷이랑 스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로스컷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로스컷을 해야 된다라고 정하지만요. 스탑은요. 내 전체 평가 예탁 자산이 이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복구하기 힘들어. 어느 순간이 되면 종목에 상관없이 한번 다 쳐줍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 무조건. 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요. 우리가 왜 많이 올라간 종목하고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으면은 올라간 종목은 매도를 좀 쉽게 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맞아. 예. 그리고 내가 이게 200% 났어요. 만 원 간 게 3만 원 갔는데 그게 다시 만 원, 2만 원까지 떨어져도 내가 번 게 있으니까 별로 이게 내가 이미 수익이 났다고 생각해서 그 떨어지는 크게 안 느끼는 속성을 갖거든요. 인지적으로. 맞아.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3만 원 갔다 2만 원 떨어진 것도 이것도 손실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습성상 그렇지 못하는 습성을 좀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게 70%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한 어떤 마인드에 또는 투자 심리적 측면에서 만약에 그걸 관리를 하셨다면 거기까지 두지는 않았겠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휴. 그건 좀 잘못됐던 투자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7.25% 올랐다는데 시간에서 아직 마이너스 70몇 프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7% 오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근데 내가 위로를 해줄게. 내가 정확히 네. 작년 3월 20일 날 있잖아. 네. 되게 바빴잖아. 네. 그래서 원래 계좌를 잘 안 봐요. 딱 보니까 나도 마이너스 72%짜리가 하나 있더라. 아니 3월 그때 작년 3월 20일 날 기준으로 예. 그때 많죠 뭐. 그래가지고 화딱 시가 나가지고 예. HTS 손이 딱 갔어. 예. 매도. 예. 아, 이거 진짜 부도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른 종목은 괜찮은데 딱 해서 매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있잖아 현타가 온 거야. 예. 너 지금 뭐하니? 이렇게 된 거야. 감정이 확 마음의 소리가 거지. 들렸군요. 김프로 너 도대체 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도 김프로요 이렇게 부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도를 넣었어. 근데 저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캔슬을 한 거야. 아 작년에 그거 익절했잖아.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물타기 들어가겠습니다. 아 물은 안 아 물 탔구나. 물 탔다. 물타기 들어가. 물 탔네. 물타기 들어갑니다. 아 근데 내가 그때 그 생각이 아직도 나. 어? 근데 진짜
감정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얘기해도 그 맞닥뜨리잖아. 그러면 진짜 그 주식 얼마나 좋아한 주식이었는데 근데 마이너스 70대니까 진짜 나빠 보이더라. 근데 그걸 참았지. 참았는데 잘 참아. 알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 Waiting for 핑안. Good doctor. 자,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정말 좋은 닥터 같은 굿닥터 같은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힘 좀 내자 정프로. 아이, 어제 괜히 공인인증을 찾아가지고 괜히 찾아가지고. 아 진짜. 와, 그 나머지 뭐 20-30% 마이너스 난 건 보이지도 않죠. 승리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